또 몸 힘들지? 응. 계속 움직여. 어? 계속 움직여. 그래서 앉아있기 힘들지? 응. 응? 응? 계속 움직여. 앞뒤로. 입도 바짝바짝 마르고. 네. 그지? 네. 근데 너는, 난 이제 오늘, 왜 그러니? 오늘은? 응? 오늘 엄청 힘들었어요. 응? 오늘 엄청 힘들었어요. 응. 어지럽고, 지금도. 근데 너는 그냥 네 인생을 포기했냐, 너? 포기한 것 같아요. 어? 원래는 진짜 날라리거든? 진짜 랄랄이라고. 딱 아싸리 까놓고, 철든 지가 얼마 안 됐어. 어? 지금도 철이 다 들었다고 볼 수는 없어. 근데 사람 잡게 살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래. 이해했어? 응? 이제 사람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 그전에는 너무 철도 없고, 친구도 좋아. 어? 어? 막 이래. 응? 그치? 그 다음에 너는 어디 가면은 있잖냐, 어? 무당들이 100% 응? 너 이 길 가라고 할 건데. 네. 그 말 안 해? 네, 항상. 응. 항상 그 얘기를 달고 살아. 네. 어차피 응? 인간 세상 못 살 거 그냥 빨리 가라. 늦으면 늦을수록 너만 괴롭고 돈 풍파에, 금전 풍파에, 인해 풍파에 네가 이걸 어찌 감당하겠냐 이래. 네. 이해했어? 네. 그리고 지금 아이 아빠랑도 보니까 너 잘못도 조금 있다 그러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남편만 응?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 맞아?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쪽이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심했는데 너도 그 아이도 결혼이라는 거를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지 못했고. 네. 그 다음에 나이 동갑이야? 아니요. 몇 살? 몇 살? 79년생. 김희세. 내가 아이 거를 풀었을 때 예? 이 사람이 많이 안 좋을 텐데. 네. 네? 네. 많이 안 좋아. 등짝이 아파 죽겠어, 이 사람. 그래서 누워만 있고. 등짝이 아파 죽겠어. 이제 눈도 잘 못해요. 등짝이 아파. 근데 폐 쪽이 안 좋아? 폐 쪽도 아마 안 좋을 거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근데 지금 보니까 계속 등짝이 계속 발려. 이거는. 네. 계속 누워있어서. 얼마 정도 누워있었어? 원래는 그래도 걷기는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부터? 3개월 넘은 것 같아. 아니 언제부터 아팠냐고. 아픈 거는 한 3년 넘은 것 같아. 3년? 그럼 그때 나 하나 물어볼게.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응? 낳고 나서 한 2년? 응? 이게 아이가 이제 2살이다. 2살에서 3살 그 사이에 응? 누구 돌아가신 분 없어? 3, 4살? 응. 외할머니. 그치, 너희 쪽 외할머니. 네. 그러니까 누가 상을 입었다 그러거든. 네. 그러면서, 또. 그 할머니 가시고, 한 3년 있다가 외할아버지. 응. 그 밑에 또 누가. 응, 또 돌아가시고. 친가. 그러니까는 상문이 돌면서 이 대주랑도 사이가 더 나빠졌고, 이해했어? 네. 그리고 이 아이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삼신자손이니까 입에 오르내리고 싶진 않아.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가물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 자체를 많이 빌어줘야 할 것 같고 뭐 명다리를 올린다든지 그냥 수양자손으로 이렇게 이름을 올린다든지 이거를 해야 될 아이이고 그 다음에 이 대주는 준비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준비. 이미 의사 입에서. 그래서 이제 등이 너무 아파. 몸도 추울까랑 또.
그 다음에 이 상문을 맞으면서 이게 줄초상이지. 줄초상을 입으면서 너희 둘이 더 많이 크게 벌어지고, 사실은 너는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 근데 네 인생이 그게 안 된다가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실상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 그렇게 잘 되지 않아.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쪼달려, 마음적으로도 쪼달려. 근데 나는 애기 엄마니까 네가 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 네가 계속 아이는 데리고 있었어? 네, 제가 다 키웠고 힘들어도 저는 애는 애에 대한 책임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는 절대 저도 못 놓고 애기도 저를 못 놔서 둘이 맨날 울어요. 어떡해. 그래서 언젠가는 이 길을 갈 거야, 강아지. 마음은 원래는 거부하다가 애기를 제 눈으로 자꾸 보니까 저도 물론 그렇고 이제는 마음을 먹은 상태인데, 마음을 먹어도 되는 일이 없고 너무 힘드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뭐 답답한 거예요. 맨날 이제 혹시 그쪽이 안 좋게 되면은 더 안 좋아질 텐데, 애기도 나도 그 전에 뭔가 어떻게 돼야 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계속 몸도 힘들고 빚만 생기고 근데 지금은 방법이 없어. 그냥 근데 나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그냥 직장을 다니는 건 어때? 지금 하는 일 말고 그러고 싶은데, 프리한 거 말고. 아이 때문에? 네, 애기가 학교 가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일찍 끝나고 아침에도 다 데려다 주고 끝나면 또 데리러 가고 이러는데 시간이 너무 안 돼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라도 하고, 진짜 힘들면 또 막 다른 거라도 하고. 아니 근데 종류가 많잖아. 종류가 많잖아. 종류가 업종 변경을 하면 안 돼? 어떤 똑같은 영업이라도 지금은 연락을 오기만 기다려야 되잖아. 그치? 무작정. 그치? 그리고 매일 출근하니?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내 직업에 대한 시비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거에 자부심 같은 게 좀 결여됐다고 봐야 되지. 그런 게 조금 보이거든.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고 내 시비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는 건 어때? 똑같은 영업이어도. 이해했어? 네. 근다고 해서 네가 막 이렇게 펜대를 잡으면서 누구를 가르치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스킬이나, 내가 아까 내가 너무 공부하고 담쌓니 했잖아. 그래서 뭐를 파고들면서 막 공부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말푸념이라 그래, 우리가. 흔히 한 말로.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되, 똑같은 유형의 거를 판매하더라도 제품을 조금 바꿔봐. 제품을. 그러니까 많이 선호하고 많이 할 수 있는 거. 나는 그게 나한테 가장 빠른 답이라고 생각을 해. 이해했어? 그리고 점집은 나는 어차피 한 군데만 좀 진득하게 이렇게 가물이 많은 아이들은 젖혀가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 자기하고 코드가 맞고 나를 좀 다독여주고 이럴 수 있는 대로 조금 가고 이해했지.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은 너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지금 어찌됐든 간에 애기 아빠가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아. 이해했지. 그리고 이제 지금 막 입에서 바짝바짝 이렇게 마른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약도 먹을 만큼 먹고 입에가 단내가 막 나거든. 계속 입이 말라. 입이 막 쩍쩍 갈라지거든. 상함도 엄청 많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길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 네. 보이지 않고. 이게 지금 그때 상문 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지금 이 병이 돋았지. 난 지금 3년? 네. 3년? 네. 처음에 한 게 3년이라 그러거든. 계속 상문은 줄줄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근데 마지막 상문 그 시기랑 상문? 네. 이걸 하면서 얘가 지금 몸으로 확 감아버렸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원래 건강할 때는 얘 성격 장난 아니다. 고집도 장난 아니고 지 아집도 장난 아니고 항상 누구를 거니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머리도 똑똑하고 고집도 진짜 세고 근데 이미 이제 그게 꺾여 버렸으니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애기 자주 보여줘? 그래도 보여달라 하면은 보여주고 했는데 많이 지금, 보고 싶다고 할 네, 건데 네, 근데 지금 많이 안 좋으니까 그런 모습 보이기가 싫어서 네, 지금 눈도 못 떠가지고 자기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 좋아요. 그래도 2주일에 한 번이라 그래? 어? 한 번씩 그냥 목소리라도 들려줘. 많이 보고 싶은가 봐. 미안해도 하고 있고 본인한테 아니야? 맞아요. 많이 미안해도 하고 있고 원래는 그렇게까지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저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튕겨져 나갔다 그래. 그러니까 상문이 나면서 신랑이 튕겨져 나갔다. 그리고 걔가 외국하고 아파서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하고? 외국가 있다가 아파서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안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하고 한 2, 3주 있다가 실려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상문 돌 때 이미 이 사람은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사람 자체가 사실은 좀 여리다. 독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모진말 하고 나면 자기가 더 이렇게 마음이 여기가 언저리가 아파서 후회도 많이 하고 지금은 아프고 난 다음부터는 아이하고 많이 못 놀아주고 너한테도 조금 미안하고 저한테는 못했어도 애한테는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많이 막 못했는데 애기는 그래도 잘했어요. 애한테는 막 저한테 뭐 양육비주고 그런 건 안 했지만 그래도 애 생각은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이 보고 싶고 후회를 좀 많이 한다 그래요. 근데 강아지 올 수만 조금 넘겨봐. 좀 답답하고 그 다음에 올 수에 인간사가 조금 낄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뭐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어라 이 소리가 해. 이해했지?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 이 얘기는 이제 똑같은 애기 엄마여도 노는 거 좋아하고 근데 또 요새는 막 그냥 집이 제일 좋아요. 애기를 일찍 낳았다 보니까 좀 많이 못 놀아봐가지고 그전에는 애기 데리고라도 맨날 나갔거든요. 근데 요새는 애기나 저나 집이 제일 좋고 둘 다 맨날 안 나가면 집에 가면 돼서 귀찮아요. 근데 지금은 너한테 내가 줄 수 있는 답은 뭐 삶이 바꿔지진 않겠지만 지금 뭐 실적이 많이 우수하거나 빈번하게 전화가 빗발치기 전화 오는 게 보이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는 제품을 조금 바꿔봐. 갈아타란 얘기야. 영업을 하대. 이해했지? 그러면 조금 더 낫대. 숨통은 조금 트이고 조금 더 나을 거니까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을 조금 천하 없이도 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겠지. 이해했지? 지금은 이렇게 제품 자체가 인지도가 좀 낮대. 이해했지? 그래서 너가 어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 다음에 제품의 다양성이라 그러거든. 이것도 조금 떨어지고. 이해했지? 그래서 루트도, 체계도 그렇게 탄탄하지 못해. 이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그것만 바꾸면 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치? 궁금한 거. 없어요. 없어? 그럼 언제쯤 나아질까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지금 현재는 답이 없는 걸 저도 알고 있어서 해주신 말씀이 다 맞아요. 답이 없어. 네, 지금은 어디를 뭐 네가 점집을 100군데를 다니면 그냥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것 같고 지금 다 어디를 가면 그냥 뭐 무당해라. 차라리 뭐 이런 길 가는 게 낫겠다. 근데 네 상황은 지금 전혀 근데 애기가 너무 심해서 보이고 뭐하고 막 하는 말하고 근데 있잖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이고 들리고 뭐 하고 무조건 갖다가 그거 신이라고 여기면 안 돼, 강아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아이도 가물 많은 엄마에 가물 많은 아빠에. 근데 이게 조상 가물이냐 신가물이냐 이게 문제인데, 그지? 조상이 일단은 돌아가시면 무조건 이제 조상으로 치잖아. 그러면 상문을 잇게 되면 신주가 다 뜬다. 조상도 이제 내 자손이 하나가 왔기 때문에 내 조상님전도 들썩들썩하고, 그러니 약간 가물이 많고 기문살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갑자기 신이 확 돌아버려. 신액이 이해했지? 근데다가 올해는 네가 더 신액이 도는 해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네가 올해 뭐를 점을 보러 가면 다그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사람은 누구나 신은 있어. 그쵸. 그지? 진짜로 받을 애들은 미쳐 날뛰어. 그냥 정말 있잖아. 고집 세고, 나 정말 고집 세거든. 나 자체도 고집이 세서 나는 그냥 하기가 싫어서, 나 자체는 내가 하기가 싫어서 그냥 가면, 그냥 어렸을 때도 길 지나가다가도 이제 무당 할머니 막눈 이렇게 찌그러지고 막 이런 할머니들도 아가 이러면서 막 한마디 툭툭툭 던지시고 가시거든. 그리고 이제 막 5살 막 이럴 때막 그냥 다 보고 막, 뭐, 언니 너 임신했어. 막 이렇게 막, 예? 막 이런 얘기까지 막다 했었거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아, 정말 있구나. 이게 뭐지? 하고 했었던 거는 17, 막 15, 막 이때야. 아, 무섭다. 근데 인정을 하기가 싫은 거야. 저도 몇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별로 몰랐어요. 뭐가 난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이게 점점 막 느껴지기 시작, 아, 뭔가 있긴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 근데 막 걷기 시작해서 난 지금 여기 뒤꿈치가 닳아졌어, 닳아져. 뒤꿈치가. 엑스레이 찍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두껍잖아. 난 이게 얇아져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하염없이 걸었어. 장처 없이. 이게 다른 사람처럼 술을 먹고 막 친구들랑 막 싸우고 막 사고치고 막 이게 나이트 다니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내 나도 모르게 깊은 내 생각에 밖에 나가고 싶고 그냥 걷고 싶고 막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모르게 나도 모르게 뭐가 떠오르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뭐 누가 태어나면은 이름을 짓고 있고 나 혼자. 이해했지? 그러면 그 이름을 똑같이 쓰고 있어. 언니 이런 이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둘만 아는 얘기잖아. 애기야, 고집 애기를. 이름을 똑같이 지어가지고 온다던가. 막 이런 상황이 이렇게 오면서 내가 인정을 한 거는 17살. 예? 17살. 그리고 내가 확 들은 것도 17살. 그때부터 딱 20년을 빌고 살았던 것 같아. 내 스스로. 하기 싫어서. 그리고 내가 완전히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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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려고 누워 있잖아. 있으면 지금은, 그때는 신법인 거를 모르잖아. 선수 이제 신령님의 의대라는 거 모르는데, 정말 빨주노초 파란 보가, 빨간색 하얀색 막 이런, 막 임금님들 입는 막 이렇게 옛날 관직에 있으신 분 이런 분옷 복색이 쭉 수는 거야. 그때는 몰랐어. 그게 훅 자고 있는데 눈 뜨고 있는데 뭐가 느낌 이상해서 딱 떴어. 근데 이렇게 훅훅훅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엄청 무서운 거야. 근데 거부도 할 수도 없고 뭐도 할수 없는. 그러면서 내 동생을 좀 건들더라고. 우울증도 오고. 옆에 사람을 은둔생활을 동생이 한 3년 했었거든. 내 죄지. 내가 거부를 했으니까. 근데 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버텼었던 것 같아. 만약에 내가 그때 그냥 인정을 해버렸으면 괜찮았을까? 그래서 나는 해보고 싶은 건다 해봤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요 누나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고, 예? 이해했어? 답이 없어, 지금은. 아니라고 하셔. 아니야, 아가 지금. 이해했지? 아니라는 얘기는 지금 상문도 너무 진을 치고, 강아지. 그러니까 직업을 바꾸지는 말고 제품을 체인지를 조금 해봐. 회사를. 그러면 네가 조금 더 편할 거래. 이해했지? 그리고 마음에 같이 기존에 다니던 데가 물어보고
너도 이제 잘 본다고 하면 기가 쫑긋해가지고 가던 데도 있었을 것이고. 저는 뭐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치? 네. 네? 진짜 다 가봤어요. 네가 가가지고 좀 여기가 네가 이제 많은 점집을 다녔을 거면 이렇게 가물이 많으니까 왜 들어야 되거든 뒤에서 이해했지 들어야 되거든 막 너무 힘드니까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답이 없는 거라 근데 답이 없어 그러면 이제 너 같은 아이들이 오면 구태라 뭐 해라 근데 이제 이렇게 신주도 상문도 겹겹 이렇게 막 쌓여 있으면 지금 이제 그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초발언하고 뭐 하고 하면서 빌어달라고 해. 예? 이해했어? 그게 제일 가장 빠르겠어, 너한테는. 이해했지? 호박 섞게 이 점집 가서 또 똑같은 얘기 듣고, 이 점집 들어서 답 안 나오는 얘기 듣고, 왜 그 선생님들도 너한테 해답을 주려고 하는 답인데, 지금은 답이 없어. 뭐를 건드릴 수도 없고, 뭐를 할 수도 없고, 뭐를 할 수도 없고, 얘기가 갱생을 못 하고 있으니. 이해했어? 이해했어. 지금은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래, 네가. 어? 이제 깨닫고 네가 조금 진중하게 살아보려고 한 지가 얼마 안 됐대. 응? 이해했지? 한 끼껏해봐 2년.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 노력은 했는데 에? 내가 아 이제 조금 아이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내 삶은 좀 진중하게 좀 바라보는 생각. 이게 2년. 응? 그때부터 27, 이때부터 철이 들기 시작하고, 어디 좀 안주하고 싶고, 정착하고 싶고, 예? 들썩들썩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내 마음을 조금 더 단도리를 칠 수 있었던 게 27이란 나가. 이해했지? 답 없다? 이해했지? 그래도 힘내야 돼. 죽이지는 않아. 네, 그렇더라고요. 절대 죽이지는 않아. 죽고 싶어도 어떻게 다음날 또 살아나더라고요. 죽이지는 않아. 이해했지? 네. 궁금한 거 있어? 아니요. 없지? 응. 가자.